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계 필기 이 과목 유추학을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유형 1탄을 했어요. 그래서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모터동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손실에 인해서 축동력, 수동력, 이렇게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축동력은 효율 2를 곱해주고 모터동력은 효율의 K 전달 계수까지 곱해준다. 이렇게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제 3개를 풀어볼 텐데요. 이 예제 3개는 작년도 2021년도 1회차, 2회차, 4회차 때 출제했던 예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 1. 토출량 0.65 세제곱 센티미터 퍼 미닛, 전향정 40m, 효율이 50%인 펌프의 축동력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래서 일단은 구하는 게 축동력이죠. 축동력은 효율 있잖아요. 그래서 축동력 L 킬로와트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H. 근데 여기서 이 Q는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이거 이 감마는 비중량인데 1000이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 곱하기 2. 효율이 50%이기 때문에 0.5죠. 그래서 퍼센트는 0.5예요. 그래서 102 곱하기 0.5 분의 1000. 아, 감마는 1000 곱하기 Q가 유량인데, 유량이 토출량이죠. 펌프에서 토출량. 근데 0.65 세제곱 센티미터 퍼 미닛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넣어야 되는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래서 0.65인데 세제곱 센티미터 퍼 미닛을 이제 세크로 바꿔주기 위해서 1 미닛은 60세크죠. 그래서 미닛을 지우고 그다음에 60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곱하기 양정, 양정이 40m이기 때문에 40을 곱해준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8.496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반올림 해주면은 8. 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8.5kW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축동력 구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예제 2번. 예제 2번은 전향정이 80m, 토출량이 500L/min, 효율이 65%, 그다음에 전달 계수가 K가 1.1일 때 전달 계수 있다는 건뭘 구하라는 거죠? 모터 동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대 모터 동력을 구하라. 공식은 P는 킬로와트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H인데 전달 계수 K를 곱해준다. 차이가 K만 있죠. 그래서 102 곱하기 2가 효율이 65%이기 때문에 0.65 분의 감마는 1000 곱하기 유량이 500리터 퍼 미닛인데,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뭐다?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다. 근데 여기 리터가 나왔죠. 근데 단위를 보면은 1000리터가 1세제곱 미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500리터이기 때문에 0.5 세제곱 미터 되겠죠. 그래서 0.5 세제곱 미터 퍼 미닛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세크다. 그래서 1미닛이 60세크이기 때문에 60을 나눠주고 곱하기 양정이 80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곱하기 전달 계수 1.1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답이 11.06kW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식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을 추천드리지만, 혹시 이 식, 2분의 0.163QHK, 이 식을 원해서 풀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2분의 0.163QHK인데, 이 Q가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퍼보다 미닛이다. 그래서 일단 풀어보면은 2는 0.65 분의 0.163, 그다음에 Q가 세제곱 센티미터 퍼 미닛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리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500L를 바꿔주면 0.5 세제곱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0.5 세제곱 센티미터 퍼 미닛, 이렇게 바로 넣고 곱하기 H 80 곱하기 전달계수 K 1.1, 이렇게 하면 값이 11.03kW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값이 조금 달라요. 11.06, 10.03. 근데 이게 뭐 실기든 필기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답은 이게 아마 작년 필기 때 11kW로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나오나 이거 나오나 11 고르는데 문제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식 이식 둘다 필요 없다. 둘다아 푸는데 문제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죠. 문제 없다. 근데 다 Q의 단위만 다를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3번이 가장 최근인데, 어떤 문제였냐면은 펌프가 전향정 120m에 대해서
6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의 물을 공급할 때 필요 축동력이 9530kW였다. 펌프 최적 효율, 기계 효율 88, 89일 때 수력 효율은 얼마인가? 수력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축동력이 주어졌는데 축동력 L kW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H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가 효율인데 전체 효율인데 이 전체 효율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적, 수력, 기계 효율을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최적과 기계 효율은 주어졌죠. 그래서 아마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최적, 기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수력 효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축동력이 9530kW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가 1000이죠. 1000 곱하기 그 다음에 Q. Q의 우리가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컨드 근데 문제에 그대로 주어졌어요. 단위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전향정이 120이죠. 그래서 102 곱하기 2분의 1000 곱하기 6 곱하기 120에서 2. 전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는 일단은 2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9530을 나눠주고 하면은 102 곱하기 9530분의 1000 곱하기 6 곱하기 120 하면 2가 0.74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효율이 0.74고 이 전체 효율 0.74는 최적 수력 기계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최적이 0.88, 수력이 이제 구하는 값이고 그다음에 기계가 0.89. 그래서 0.74는 0.88 곱하기 수력 효율 곱하기 0.89. 그래서 수력은 0.88, 0.89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0.88 곱하기 0.89 분의 0.74. 그래서 0.945가 됩니다. 그래서 0.945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94.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94.5%인 수력 효율을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제 3번이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효율을 구하라는 거였는데 전체 효율을 구한 다음에 최적과 기계 효율이 주어져서 수력 효율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마 뭐 수력 효율과 최적 효율이 주어지고 기계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기계 수력이 주어지고 최적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구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식만 알면은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구하는 공식만 알고 단위만 유념하고 그 다음에 전효율이 최적, 수력, 기계 효율을 곱하는 값과 같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구하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 3월 4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아마 이거 분명히 나올 텐데 반드시 하나 맞고 가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 과목 유체역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